간단하게 장을 풀어먹던 수제비는 다슬기나 해물 등 취향에 따라 다양한 재료를 곁들였는데요.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이것. 고소하고 건강한 들깨 수제비요. 고소하고 몸에 좋은 들깨로 건강을 챙길 수 있어서 좋고요. 걸쭉한 들깨 국물이 쫄깃한 밀가루에 스며든 그 맛이 또 그렇게 기가 막히답니다. 바로 영양 만점 들깨 수제비인데요. 한 입 먹었다 하면 고소함에 한번 놀라고 그 맛에 또 한 번 두 손 모아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데요. 친구가 먹는 것만 봐도 본능에 끌려 함께 먹게 된다는 들깨 수제비 맛은요? 꺼끌꺼끌거리진 않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스프 먹듯이 넘어간다는 느낌이 좋은 것 같고요. 고소한 맛도 일품이고 밀가루의 그 쫄깃한 반죽의 맛을 그대로 살려줘요. 너무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두께에 쫄깃쫄깃해서 그래서 맛있어요. 네. 두께감 있는 쫄깃한 반죽과 극강의 고소함이 만났다는 들깨 수제비. 더 맛있게 만드는 방법은 바로 이 반죽에 있습니다. 반죽을 할 때 살짝 넣어주는 이것은? 식용유가 들어가야 매끈매끈 오고 먹을 때 쫄깃쫄깃한 그런 느낌이 좀 와닿죠. 아, 식용유가 공통으로. 식용유를 살짝 넣어야 더 차지고 쫄깃해진다는데요. 반죽하면 또 뭐니 뭐니 해도 손맛 아니겠습니까? 여러 번 손으로 치대서 찰기를 더하는데요. 다 된 반죽은 하루 5시간 이상 냉동 보관해 주고요. 다음은 육수 만들 차례. 황태머리를 쓰니까 고소한 맛이 나더라고요. 고소함을 더해줄 황태와 각종 채소를 넣어주고요. 말린 게 이제 어느 정도 끓여야 우러나니까 한 5시간 정도 끓이시면 돼요. 야채 육수니까. 황태의 고소함이 우러날 수 있도록 5시간 푹 끓여줍니다. 줄어든 육수에 갑자기 물을 붓는데요. 우러난 다음에 물을 이제 채워야 간이 이렇게 딱 맞거든요. 한 통을 딱 붓게 되는 거예요. 육수에 간을 맞추는 건 기본이고요. 들깨 고소한 맛에 묻히지 않으려면 반죽을 너무 얇지 않게 떼어내면 좋습니다. 그리고 감자도 함께 넣어주면 들깨의 고소함이 한껏 살아난답니다. 들깨 향이 올라오게 걸쭉하게 푹 끓여주면요. 향부터 맛있는 들깨 수제비 완성입니다. 이건 도톰한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올여름 더위 싹 날려줄 여름 보양식 들깨 수제비. 맛은 물론이요. 향긋함에 취해 더 맛있는 들깨 수제비. 푸짐하게 끓여 함께 나눠 먹는 재미도 빠질 수 없고요. 고소해. 맛있어. 우리 아이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데요. 이렇게 달달한 동동주랑 같이 먹으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겉절이 이외에도 열무김치를 얹어 먹으면 더 맛있어요. 동치미랑 같이 먹으면 시원해서 맛있어요. 동치미 완전 추천합니다. 고소한 수제비와 곁들이면 좋은 또 하나. 매콤한 골뱅이 무침. 고소하고 쫄깃한 들깨 수제비에 매콤 달콤함을 더했으니 또 다른 매력이 뿜어져 나온다는데요. 그 맛은 과연 어떨까요? 쫀득과 쫀득의 만남. 수제비도 쫄깃하고 골뱅이도 쫄깃해서 같이 먹으니까 쫄깃함이 두 배가 되는 것 같아요. 쫄깃 쫄깃. 들깨 수제비가 건강식이잖아요. 먹으면 힘이 장난 아닙니다. 수제비는 사랑입니다. 그 정도만 되시는 거예요?